우리는 지난주 부전 자전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돌아보면 어느 인물 하나 완벽한 사람이 없었고 전 누구나 넘어지는 실패 또 연약함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성경 속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한날 한시 동시에 두 아들을 잃겠구나 하는 염려에 그저 단순한 어머니의 생각에 둘째자 막내인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 형 에서가 빼앗긴 축복 또 장자권 때문에 너에게 살의를 갖고 있다. 한 집에 있으면 큰일 날 테니까 잠시라도 며칠 있으면 너가 풀릴지 모르니까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 그 외삼촌 집은 저 북쪽에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바딴 아람으로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죠. 그곳으로 둘째를 피신을 시켜요. 부득이하게 야곱은 집을 떠나서 본의 아니게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일인데 이게 평생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원래 야곱의 캐릭터는 여러분 여러 차례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주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했고 또 어머니와도 정서가 가까워서 어머니의 편애를 누렸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애서처럼 외향적으로 돌아다닌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도 계획 속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네요. 그래, 사람은 참 자기 스타일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의지대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더라. 저만 봐도 그래요. 저만 봐도 제가 사실 정직하게 매주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사람 만나는 이 직무인 목사로 살아가는 데는 성격상 굉장히 부적격자예요. 저만 봐도 제가 어릴 때는 어머니하고 어디 남의 집에 가면 너 여기 꼼짝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물건 만지지 말고 있어. 그러면 오줌보가 터져나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돌아올 때까지. 그런 성격이에요. 아주 내성적이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가 마치면 저 문 밖에 서서 성도들하고 그 인사를 안 하는 게 너무 저는 감사해요. 제가 낯을 너무 심하게 가려서 지금도 그게 제일 힘듭니다. 지금도. 1년에 딱 영시 예배 때 한 번 외에는 저 밖에 이제 안 나가는데 또 물리적으로도 그게 어렵고 불가능하고 예배가 뭐 촘촘히 이렇게 다섯 번, 여섯 번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원치 않게 평생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서 있는 직책을 가지고 살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보면은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주도권이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어머니의 등에 떠밀려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가다가 그 길이 단박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노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을 좀 볼까요? 자막을 보십시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여러분 여기
참 쓸쓸한 하루에 저물어가는 풍경을 잘 담아내고 있죠. 해는 지는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보내주셔서 우리 교육자님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성지 세미나를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꼭그 공식 코스 중에 이 베델이 등장을 하죠. 굉장히 산이 그래도 꽤 높아요. 이제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길인데, 몇 차례 우리 교육자님들 인솔해서 이 베델을 찾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교육자님들이 이 베델만 올라가면 다 누워요. 야곱처럼 돌을 가져다가 다 눕습니다. 물론 저도 누워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때는 낮이고 여러 동료들이 있었기에 무섭지 않았지, 야곱은 홀로 저물어가는 저녁에 해는 넘어가는데 어두워지고 이 산중턱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고독감이라는 것이 참 무섭잖아요. 제일 남자들이 싫어하는 게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집에, 뭐 남자뿐이겠습니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불 꺼진 집에 번호키를 뚝뚝뚝 하고 들어가서 썰렁한 집에 지친 몸을 소파에 묻을 때 그게 제일 고독하고 두렵다 그래요. 요즘은 밥을 같이 먹는 메이트도 만들고 또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메이트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지금 혼자예요. 해는 저물어가고 있어요. 이집 떠난 소름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 그리고 거기서 잠이 듭니다.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꿈에 본즉, 이제 꿈을 꾸게 되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여러분, 사닥다리는 원래 뭐 하는 데 쓰는 물건입니까? 네, 올라가는데. 근데 성경에는 내려오는 데 썼어요, 최초로. 그리고 이 사닥다리라는 단어가 여기 딱한번 유일하게 나옵니다. 사닥다리는, 성경의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데 사닥다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베델이죠,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14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 사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대한 확인이고 약속의 내용입니다. 지금 작은 몸뚱이 하나 이 산길에 피할 곳도 없어서 누워 자고 있는 판에, 이게 참 야곱에게는 얼마나 황당한 내용이고 장면이겠습니까? 꿈이긴 하지만. 자, 그런데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이에요, 이 땅. 그 여기 어디죠? 베델이에요.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고독하고 가장 홀로일 때 함께 하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되돌릴 것이고 너를 통해 온 민족을 이룰 것이며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제 이렇게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개입과 경험을 안고 야곱은 이게 뭔지 아직 잘 몰라요.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떠난 길이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 여러분, 20년의 시간을 딱 두 문단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눈붙일 겨를이 없었다. 두 번째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것이 야곱의 그 고단한 삶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지난 삶을 돌아보면 참 눈붙일 겨를이 없었다. 두 번째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건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한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죠?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시는 방법 중에 참 고추맛만큼 매운 맛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 같은 스타일, 야곱 같은 기질. 그 야곱은 사기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주 야비한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런 유형을 하나님이 손대시는 방식이 뭐냐면 더 센 놈을 갖다 붙여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야곱이 피난에 간 바로 그 외삼촌입니다. 20년 넘는 시간을 야곱을 속여 먹어요. 사기꾼의 일가견이 있는 야곱을 등쳐먹은 사람이 외삼촌 라반이에요. 그것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사랑의 속성을 빌려서. 야곱이 그 둘째 딸을 사랑했어요. 라헬이라는 아름다운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걸 달라 그러니까 야, 공짜가 어딨냐 세상에. 너 내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 줄게. 그 약속의 시간이 왔고 이제 혼례가 이루어지는데 첫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해가 뜨고 날이 밝아 보니까 자기가 흠모했던 자매가 아니에요. 그 언니가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까. 그래서 대노를 하죠.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속여먹기가 어딨냐고. 그래,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둘째 딸 죽인 줄게. 근데 이 언니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아내 하고 네 원하던 그 여인을 데려가려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거기서 7년을 하루같이라는 말이 나와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하루처럼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사실 가만히 보면 야곱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얻고자 하고 자기가 쟁취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눈붙일 겨를 없이 어떤 장애 앞에서도 그거를 성취하고 극복하고야만은 목표가 정해지면 모든 걸 불사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가끔 보이죠. 좀 무서워요. 가끔 이제 교육자 선발하는 면접 때 그 면접의 태도 속에서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안 뽑아주면 막 교회 불 지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뽑았던 그만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예. 그만큼 3.1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열망 때문에 겁나가지고
뽑았던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이제 눈빛, 이게 야곱 속에 이제 고스란히 담아져 있는 거죠. 그리고는 둘째를 결국 얻었는데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인네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제 자기들에게서 불가능하니까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또 출산 경쟁을 합니다. 라헬 같은 경우는 30장 1절을 보세요. 30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부창부수라고 남편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무섭잖아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라헬은 나중에 자녀를 낳아요. 그 유명한 요셉을 낳고 또 그 아우 베냐민을 낳아요. 베냐민. 이제 베냐민을 낳는 출산 과정은 잠시 후에 소개를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시간을 방랑 생활을 하면서 아내 넷을 거느리게 되고 아들 열두를 낳게 되면서 많은 스토리와 서사를 담아낼 수 있는 인물이 야곱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든 그는 빼앗고 쟁취하고 그래서 그 집에서 나올 때는 나오는 것도 자기가 아 이제 고향 생각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떠난 길이 아니에요. 그 집에 있다가는 그 라반의 아들들에게 질시를 받아서 외삼촌에게 더 큰 경을 칠까 봐 함께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을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도망 나올 때 또 그 집에 우상을 훔쳐갖고 나오다가 중간에 추격을 당하고 했죠. 정말 생사를 어마어마하게 넘나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기 전 야폭강가에서 그는 잠 못 이루고 하나님과 혹독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저 강을 건너면 끝인데 지금 집안에는 형의 분노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알 길이 없고 그 형 손에 한번 걸렸다가는 정말 벌어놓았던 두 때나 이룬 모든 재산도 다 날아가게 생겼고 내 생명과 가족의 안위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선뜻 강을 건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수단을 쓰냐 하면 선발부대를 보내서 먼저 건네게 해요. 다 건네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남아요. 앞에 무슨 일이 있나 간 보고 별일 없으면 건너겠다는 끝까지 야곱스러운 모습을 성경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주 야비하고 치사한 캐릭터예요. 자, 이런 풍상을 겪는 과정에서 야곱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창세기 33장에서 볼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죠? 평안히, 평안히. 하나님은 어쨌든 약속대로 그를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장막을 치냐 하면 우리가 만나보는 세겜이라는 곳에 장막을 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여러분, 백크시타에 샀다는 말은 거주를 목적으로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아, 여기 괜찮다. 사람도 북적거리고 뭘 해도 벌어먹을 수 있겠다 해서 장막을 친 정도가 아니라 그 장막 친 밭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삽니다. 이것은
임시 처소로 생각한 게 아니라 영구적 목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그 시대에 가나안 문화의 신들을 부르는 패턴이에요. 이것을 지극히 무슨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문화의 제의적 전형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 하나님께 붙들리긴 했지만 그의 속 내용과 신앙의 내용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신앙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러다가 이 세겜에서 야곱의 인생에 씻어낼 수 없는 큰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던 외동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마실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나갔다가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걸려서 그만 몹쓸 짓을 겪게 됩니다. 이걸 야곱의 아들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디나의 오라비들이겠죠? 이럴 수가 있나 해서 속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빙자해서 그 도성을 속여요. 좋다. 이렇게 된 거 우리 누이 동생을 아내로 주마. 받아라. 그래 조건이 있어.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게 시집을 보내거나 장가를 들 때 반드시 우리식으로 할례를 해야 된다. 근데 할례를 안 하면 우리 딸을 줄 수가 없다. 이걸 좋게 받아들여서 하겠다고 나섭니다. 다 할례를 시켜요. 성안의 남자들을. 그럼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이 아물기도 전에 세겜 성을 치고 들어가서 피바다를 만들어요. 피의 복수극을 벌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야곱이 듣죠? 그리고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35장 앞에 34장 30절을 띄워주세요. 야곱이 그 복수극을 듣고 한 얘기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아들들이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이 뭡니까? 나, 내 집, 나의.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나는 수가 적은 즉 여전히 이 씨름과 이 고통을 무슨 문제로 봤어요? 수의 문제로 보고 물리적인 문제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야곱의 내면 세계예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당연히 먼저 야곱의 입에서 절규처럼 나왔어야 될 표현이 뭡니까? 어쩌다 내 사랑하는 외동딸이 이런 지경을 겪게 되었는가? 딸의 겪어진 아픔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생명, 내 재산, 자기가 이 땅에서 소멸되거나 그동안 2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악착같이 모았던 그 두때나 이런 모든 것들이 거덜이 날 것에 대한 걱정밖에는 없었어요. 보세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자 아들들이 한마디 합니다. 다음 줄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아버지? 자, 여기 이 아들들의 표현 속에 참 슬픈 표현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의 딸이라고 기록이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누이가 여러분, 이 가정은 일단 어머니가 넷이에요. 넷에서 각각 낳은 자녀들이다 보니까 이 가족사도 얼마나 복잡할까요? 명절날 모이면 이런 아슬아슬한 긴장이 감도는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가정사가 복잡한 집안은. 그게 어느 집이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구조를 가질 때가 있겠죠. 그 야곱의 가족도 더구나 여기에다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에요. 유독히 요셉만, 베냐민만 사랑했어요. 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생산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35장으로 건너와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누가 두 번째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의 가정사에 끼얹어진 이 불구덩이 같은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끼어들어 오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인데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네게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28장 15절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마땅히 야곱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로 평안히 돌아와서 어디로 제일 먼저 올랐어야 옳았습니까?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화려한 도시 그 세겜에다가 밭을 사서 그저 머물러 안주할 요량으로 값을 지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그 도성에서 가족사의 큰 비극을 만나게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야곱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못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5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기 거주하며. 그러니까 그가 머물러 거주할 땅은 세겜이 아니었어요.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 거주한다는 말은 물리적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여진 이름이 뭐였습니까?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베이트,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주해야 될 곳은 어디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품 아닙니다. 주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야곱의 인생에 개입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반응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 안에 모든 식구들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데 쓰여지는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도망 나올 때에도 그의 아내가 뭘 가지고 나왔어요? 가정신. 가정신을 가지고 훔쳐서 나오다가 외삼촌 라반의 추격을 받게 되는 위기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위기를 다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밉든 곧든 무슨 짓을 하든 철저히 보호하시고 막아주셔서 그를 결국은 하나님의 복으로 만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반응한 야곱의 가족들이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여기서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그러한 우상 신상의 도구들을 묻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묻었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타만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감추었다라는 의미가 적확한 표현이에요. 그냥 거기다 파묻어버리고 버리려고 묻은 게 아니에요. 감추어 놓은 거예요. 이야 정말 안 바뀌는 게 누굽니까? 안 바뀌는 게 누구예요? 야곱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이 내용은 저 우리들의 들키고 싶지 않은 속내 같은 장면입니다. 악착같이 그 가운데에서도 그 인간적인 아쉬움 때문에 여지를 남겨놔요. 그래서 인간은 여지가 없는 죗덩어리예요. 그 속에서도 그는 완전한 회개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감춰놔요. 예체하면 또 와서 파가지고 그냥 우리 거 삼으면 되지 뭐. 돌아갈 강을, 길을. 그래서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간헐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대안을 갖고 살지 말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야 돼요. 그 외에 무슨 대안이 있어요? 목회도 보면 이 길이 아니면 죽는다라고 모든 걸 건 사람이 승부를 보지 이렇게 하다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항상 잔머리에 익숙해가지고 여지를 남기거나 대안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별로 말로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방식, 주님 외에는 대안을 갖지 맙시다. 믿습니까?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매력이 돼야 됩니다. 너 미쳤니 해도 나 미쳤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너 그러다가 어떡하려고 그래? 몇 개 대안은 준비해 놔야지. 아니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예수 외에 뭔 너무 대안이 있어요? 거기다 묻어놓습니다. 아니, 감추어놓습니다. 그런데도 5절을 잘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복수의 공포에 붙잡혀 있었을까요? 야, 이 세겜 사람들이 여러 부족과 함께 들고 일어나서 추격해오면 베델이 구멍하고 우리는 완전히 그동안 모았던 거, 이루었던 거 다 거덜난다. 다 물거품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런 속내를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눈 감아주고 모르는 척하고 속아준 게 한두 개인 줄 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들춰내가지고 이건 왜 이렇게 했어 하면 애가 잘하질 못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아버지 만짝에 나이가 들면서 알아가는 거죠. 아이고, 아버지가 그때 눈 감아주셨었구나. 엄마가 그때 모른 척 해주셨구나. 못 본 척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어느 날 거울을 보면 거기 내 아버지의 얼굴이 있고 내 어머니의 얼굴이 있는 거죠. 나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꼭 결혼을 해봐야 돼요. 예? 꼭. 그래야
엄마가,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하셨겠지만 속상하셨겠지만 모르는 척 해주고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넓은 품 안에 나를 안고 걸어오셨는가. 하나님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9절을 보세요. 9절. 아주 중요합니다. 야곱이 밧다나람, 외삼촌 집이죠? 에서 돌아오매. 자, 앞을 보세요. 베델에 올려놓고 나서야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했다고 표현해 주고 있죠? 돌아왔다고 표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베델에 와야 야곱은 돌아온 거예요. 왜?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고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탕자가 집 안에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 품에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돌아왔어요. 이제야 하나님은 야곱이 돌아왔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기까지 야곱이 자발적으로 걸어온 길입니까? 하나님이 끌어오신 길입니까? 하나님이 끌어오신 길이에요. 미얀마 고향을 떠나서 막 폭격 속에 죽어가는 가족을 등에 두고 태국 국경을 넘어서 그 치앙라이라는 곳인데 그 와 있는 난민들이 있어요. 많아요. 저는 이제 거기 방문했다 어제 새벽에 서울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고국에서 좋은 학벌에 편안한 환경에 대한민국이 오죽 모든 게 잘 갖춰져 있고 잘 삽니까? 그런 걸 다 등지고 그 미얀마 난민들 그 사람들만 타겟으로 인생을 거기다 걸고 그 국경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저녁에 그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조금만 여행 차원으로 고국을 떠나도 모든 게 불편하고 빨리 돌아가고 싶고 한데 이런 좋은 환경을 떠나서 못 사는 나라 또 더 험한 지역으로까지 가서 이렇게 온 인생을 걸 만큼 이렇게 이 민족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게 됐냐고 질문을 했어요. 막 오늘 여성교사님이 손사래를 치시더니 그 모르고 하는 소리래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끔찍하고 싫대요. 배신당하고 미운 짓 골라서 하고 결과도 안 나오고 하는 짓마다 얄밉고 그런데 그렇게 30년 지금 40년 가까이를 하게 된 데는 딱 하나밖에 답이 없대요. 그분의 이끄심 때문에 저도 선교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선교사님들 보면 은근히 내 밑바닥에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어요.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저런 이 타민족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이 없을까? 그런데 이끄심 때문이라는 그 한마디에 제가 확 자유를 얻은 거예요. 아, 똑같구나. 딱 하나. 이끄심 때문에 그렇게 이끄심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묵묵히 걷다 보니까 세월이 강산이 세 번 변하고 두 번 변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굵은 하나님의 서사, 하나님의 스토리는 인간의 이런 참 찌질한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복을 주겠다는 말은 뭘까요? 구절을 잘 보세요. 구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복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35장에는 세 사람의 죽음이 소개돼요. 세 사람의 죽음. 첫째,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이 길 중에 길이 너무 험해서 둘째를 품고 있다가 베냐민을 품고 있다가 낳자마자 죽어요. 그래서 그 원래 이름이 베냐민이 아니고 베노니라고 명명됐는데 그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 근데 그 아들 이름을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오른팔이란 뜻이. 비록 그의 지난 삶은 눈붙일 겨를 없이 험악한 세월로 압축되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니까 인생은 눈물과 한숨이라고 누가 정의를 했더라고요. 눈물과 한숨을 비껴 사는 인생이 누가 있던가요? 맨날 뭐 꽃보라에 아름다움에 막 비도 금비가 내리고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인생은. 그래서 인생을 딱 한마디로 눈물과 한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전능하신 오른팔로 그 전날의 한숨을 변하여 우리의 노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놀랍게도 이 35장에서 첫째 라헬이 죽어요. 두 번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가 있어요. 그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8절을 볼까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하였더라. 이 통곡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통곡의 나무.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은 이 어머니의 유모인 걸로 봐서 야곱에게 특별히 총애를 쏟았던 어르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시집올 때 함께 그 먼 길을 마다하고 따라왔던 유모입니다. 근데 그 유모가 여기서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동안 두 때를 이룰 정도로 벌어놓았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을 맞습니다. 무시무시한 기근이 나서 돈을 쌓아놓고 있어도 먹을 살 식량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노년에 얻은 생떼 같은 요셉이 결국은 행방불명이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은 줄 알고 가슴에 묻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베냐민까지도 아들들에 의해서 볼모로 애굽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쯤 가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쏟아내는가 하면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그러니까 젊은 날에 그가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만들고 쟁취해서라도 내 것을 만들었던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제일 무서운 형벌이 무의미 아닙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러시아 소설을 읽어보면 제일 무서운 형벌 중에 무의미라는 형벌이 있어요.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의미도 없는 일을 똑같은 일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그런 형벌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결국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식객으로 흘러들어가 처음 만났던 인물이 바로입니다.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어이가 없어서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때 꺼내놓은 이야기가 내가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눈 붙일 겨를 없는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유명한 고백을 터쳐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열두 아들을 예언 겸 축복을 빌 때 유언장에 어떤 복을 빕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주님만이 기림을 아는 것이 복이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복이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성품 좋고 인격 좋고 해봐야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 가정이 예수만 보물로 삼고 있느냐? 예수님이라는 길만 유일한 길인 줄 고백하게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젊은 날에 남은 인생 순례길에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흘려보내고자 했던 참 복의 정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